안녕하세요. 콩지뜨개 공장 콩장장 콩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짧은 뜨기로 원통 뜨기를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먼저, 첫 코와 끝 코를 빼뜨기로 연결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매 단마다 빼뜨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이어서 뜨는 방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뜨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코바늘 뜨기를 할 때, 이 원통 뜨기는 원형 뜨기와 함께 코바늘 뜨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방이나 바구니, 모자, 인형 모두가 다 원통 뜨기입니다. 그래서 원통 뜨기와 원형 뜨기만 잘 이해하시면 코바늘 뜨기는 거의 마스터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은 원통 뜨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짧은 뜨기, 원통 뜨기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둘중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은근히 헷갈립니다. 특히 이런 질문이 많은데요. 꼭 빼뜨기로 연결해서 떠야 하느냐? 그냥 빼뜨기 없이 뜨면 안 되는 거냐? 자,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 이 빼뜨기 라인이 눈에 거슬려서, 그리고 두 번째는 초코를 찾는 게 어려워서, 왜냐면 이게 뜨다 보면 어느샌가 코가 늘어있거나 또는 반대로 줄어있거나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는 항상 이 초코에서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볼때 초코를 찾는 고생을 안 해도 되고, 눈에 거슬리는 빼뜨기 라인도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두 번째 방식을 쓰는 게 정답일 것 같은데, 그런데 콩지님은 왜 자꾸 기둥코를 세워서 뜨는 걸까요?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시콜콜한 궁금증까지 확실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통 뜨기는요, 초코와 끝코를 빼뜨기로 연결하고 기둥코를 세워서 뜨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빼뜨기 없이 나선형으로 뜨는 방법은 오직 짧은 뜨기에만 있는 기술인데요. 즉, 긴뜨기나 한길 긴뜨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긴뜨기나 한길 긴뜨기 모두 이런 식으로 기둥코를 세워서 떠줍니다. 이 아이들을 기둥코 없이 뱅글뱅글 나선형으로 뜬 경우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 이유는 이 아이들은 이어서 뜨기에는 이 단의 길이가 너무 길다는 거. 그래서 굳이 이 한길 긴뜨기로 나선형 뜨기를 해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아이 역시 기둥코를 세우지 않고 뱅글뱅글 나선형으로 뜨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턱 높이가 장난이 아니죠? 아니 이걸 대체 여따 써? 물론 이런 뜨기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다는 거. 그래서 이 한길 긴뜨기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선형 뜨기는 두 아이에는 의미 없고 오직 짧은 뜨기에만 있는 작업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각각의 장단점과 쓰임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이 아이는 보시다시피 초코와 끝코를 이 빼뜨기가 나란하게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매 단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면서 가지런하게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애기들 장난감 중에 이렇게 고리 던지기라는 게 있죠? 마치 이런 고리들처럼 한단한 단이 착착착 가지런하게 쌓이고 있다는 거? 이 느낌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도안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같은 단이 수평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란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뭔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장점을 살펴보면 이렇게 같은 단끼리 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가 깔끔하게 끝난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줄무늬 배색을 할 때도 깔끔하게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빼뜨기 덕분에 처음과 끝을 쉽게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중간에 코가 줄거나 늘거나 이런 식으로 코수 변화가 있을 때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원통 뜨기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익혀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초보 때는 무조건 이 방법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단점이 있다면, 이 초코가 워낙 붐비는 아이이기 때문에, 왜냐면, 같은 코에 빼뜨기도 있고, 기둥코도 있기 때문에, 뭔가 코가 살짝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에 초코를 시작할 때, 이 아이의 머리를 찾기가 살짝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간혹 이 아이를 빼먹거나, 잘못 뜨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코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모두 이 초코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거? 그러나 이 아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빼뜨기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아이가 초코,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꾸꾸이기 때문에 이 빼뜨기만 잘 보시면 초코 찾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 빼뜨기가 초코와 꾸꾸를 구별해주는 장점이 됨과 동시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라인이 보이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게 바로 단점이 된다는 거. 그러나 이 방식은 이 외관상 살짝 눈에 거슬리는 것만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장점들 덕분에 이 나선형 뜨개보다 사용 빈도도 훨씬 높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나선형 뜨개는 이 빼뜨기 라인이 없기 때문에 외관이 아주 깔끔하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인데요. 그런데 이 단들을 보시면 이 아이는 이렇게가 첫 단인데요. 같은 단인데도 이 머리와 꼬리가 서로 나란하게 만나지 않고 살짝 어긋나 있죠? 그래서 이 쿠코는 다음 단의 초코와 나란하게 만나게 되고 이두 번째 단 역시 시작은 여기서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끝이 나기 때문에 역시 이 꼬리는 세 번째 단과 나란하게 만난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서로 어긋난 만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술 시간에 점토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화병이나 도자기 같은 것을 만들어 본적 있죠? 그 원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끝은 한단 위에서 만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나선형으로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 끝이 뭔가 딱 끝나는 느낌보다는 뭔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마무리를 해줄 때는 여기를 빼뜨기로 이렇게 경사면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완만하게 처리를 해줬었죠. 그래서 도안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이 지금 같은 단의 머리와 꼬리가 이런 식으로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 한 단씩 위로 올라가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장단점을 정리를 해보면 초코와 꾸코를 빼뜨기로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코가 어딘지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과 이음매가 없기 때문에 외관이 깔끔하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고요. 그러나 코눌림이나 코주림이 있을 경우 이때는 초코와 꾸코를 확실하게 구별해서 떠야 하는데요. 이 아이는 초코와 꾸코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단이 이런 식으로 서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모양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식으로 줄무늬 배색을 할 때는 이 아이는 못 쓴다는 거. 그래서 이 나선형 뜨개는 이런 식으로 바구니나 보틀 커버처럼 배색이 없는 일자형 원통뜨기를 할때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첫 번째 방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방울들도 보시면 빼뜨기를 착실하게 떠서 만들어졌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코눌림과 코주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우피우도 이런 식으로 빼뜨기로 이어서 떠졌고요. 자, 이렇게 앞모습을 보시면 특히 이런 식으로 눈이 붙어있는 아이들은 이 단이 기울어져 있으면 눈도 이렇게 짝짝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기둥코를 세워서 떠준다는 거. 자, 이렇게 당근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자형 원통뜨기가 아니라 코눌림과 코주림이 있기 때문에 기둥코를 세워서 떠줬다는 거. 사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리고 펭수. 우리 펭수도 보기에는 허리가 통짜로 보이지만 위아래는 코눌림과 코주림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기둥코를 세워서 떠줬다는 거. 물론 몰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귀여워. 이 아이도 등을 보시면 이렇게 빼뜨기 라인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만 봐도 나는 이 이음매가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정말로 빼뜨기 없이 뜨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대답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멋지게 성공하셨다면 당신을 만렙 찍으신 고수의 전당으로 모십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고수라 칭할 수 없거나 아니면 머리 쓰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이 이음매를 받아들이시고 쉽고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심간 편하다는 거. 물론 콩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이음매를 보고 뭐야 이건 왜 이러는 건데? 라고 태클을 거는 이들이 있다면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네가 뜨개질을 알아?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성을 알고 나면 사용 용도에 맞게 그때그때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콩쥐 나름대로 주절주절 열심히 설명을 해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